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대박 나는 띠는 없어. 사람들이 그냥 운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대박이 난다. 하는 일이 잘 된다. 내가 무언가가 순조롭게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운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증상들이 있어. 우선은 운이 들어올 때는 사람네들이 무엇을 하자고 막 달라들어. 사업도 해보자. 저쪽 회사가 괜찮으니 한번 이동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학부모들은 저기 학원이 좋으니까 내 새끼 저기 좀 한번 데리고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사람네들이 막 몰려든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변동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네들은 인연도 생길 것이요. 귀인도 생길 것이요. 그러면서 운이 이제 상승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운이 들어올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막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 옛날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 뭔가가 자신감이 막 생겨. 그러면서 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저것도 할 수 있겠다. 아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나 무언가가 나타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 화색이 돌겠지? 그러면 생기가 돈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운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살부터 100살까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네들의 그 띠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이런 띠는 좋고 이런 띠는 조금 안 좋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제 우선 21살 용띠 우리 이 21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동이 일어나.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가 없다가 여자친구가 없다가 사랑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변화라고 표현을 하고 이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새로운 게 들어온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갑자생, 쥐띠. 우리 쥐띠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 작년, 재작년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쥐띠가 무언가를 이제 출발할 시기가 된 거야. 이제 요이 땅 시작해가지고 막 달리기를 시작을 하겠지? 그러면서 이동이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우리가 갑자생들을 볼 때 새로운 출발이라고 봐.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막 마음이 급해. 조급하고 어떨 때는 괜히 급하게 갔다가 사람네들한테 오해도 살 수가 있어. 망신수를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서 괜히 내가 막 일이 순조롭게 되고 뭔가가 잘 되니까 행동에 제약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가 움츠러졌던 어깨가 확 펴지니까 어떻게 돼? 막 날개를 다루면서 날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네들한테 오해 소지를 많이 타. 그래서 사람네들하고 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 갑자생 쥐띠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시작을 할 때 특히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급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행위하고 말조심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좋은 끝에 나쁜 것도 따라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8살 개해생 돼지띠 가족이 생겨. 집안의 인구가 늘겠지?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결혼한 사람네들은 자식이 생기거나 인구가 는다 이거야. 식구가 는다 이거지. 아니면은 연애만 했던 사람네들은 이제 도장을 찍는 거야. 꽝 찍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결실이라는 거겠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연애 못한 사람네들은 새로운 인연도 막 들어오기를 시작을 해. 그 다음에 경신년 원숭이띠. 이 사람네들은 뭐야?
회사를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각자 자기 일에서 귀인들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네들, 나랑 무엇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네들이 자꾸만, 여태까지는 다른 사람네들이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막 사람네들이 나한테 와,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일이 많이 늘겠지. 사람이 재산이야. 그만큼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내 재산이 느는 거거든. 내가 하는 일에 더 성과가 있다, 그래서 재물도 많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병진년 용띠 45살. 이 사람네들은 이 직장 안에서 무언가가 변동이 일어나는데 상승이라 그러지? 직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네들은 해외로 파견을 가거나 그러면서 자기 신분 상승 올라가. 이제 날개를 달기를 시작을 해. 홀월 날개를 시작을 한다. 갑인생 범띠. 근데 우리 갑인생 범띠들은 이제 특히 이제 성주가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 사업하는 남자들은 조금 사업으로 귀인이 이렇게 막 들어와. 그리고 거래처가 좀 많이 늘겠지. 근데 이 사람네들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 자기 일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또 다른 데도 눈을 쳐다봐. 왜냐면 사람네들이 막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막 갑자기 이것도 돈이 된다, 저것도 돈이 된다, 이거 하면 좋다 막 이러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운이 들어올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귀인이 들어올 때는 악인도 같이 따라 들어와. 특히 47살 이분 애들은 조금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귀인도 들어오는데 귀인이 10명이 들어오면은 악인도 4명은 들어와.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는 꼭 만신네들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우리가 남녀간에도 합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보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네들은, 무언가를 도모를 하고 이런 사람네들은 꼭 그 사람의 합을 봐야 돼. 내가 이거 대박나는 띠를 할 때 조금 되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막 운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가만 앉아있는다고 모든 사람네들이 나를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나한테 재물을 갖다주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하나를 할 때 그래. 감나무를 흔들자.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감나무를 흔들고 어떤 도구를 쓰고 이래서 그 감이 우르르르 떨어지기를 받자. 내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 요번에 대박나는 우리 이런 띠 분들은 다른 거는 말고 많이 움직이셔야 돼. 움직이고 만나고 교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내가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람네들을 만나면서 그 감을, 따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감을 흔들어 보기도 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했을 때 나한테 운이라는 거는 후루룩 들어온다라고 난 표현하고 싶어요.